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. 아멘. 네, 이 시간 그 마음을, 그 생각을, 네, 찬양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합니다.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능자
죽음 예배와 같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.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.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.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해야 합니다.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.